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주가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미리 미스터 마켓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금 그 러시아는 패배를 하게 될 것이 불분명합니다. 지금 뭐 그런 언론의 인터뷰를 보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 다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정유주나 지금 그 방산주나 비료주가 오르는 시기에 급등했었던 때에 그리고 유가가 막그 200달러, 250달러 얘기 나왔을 때 네. 그때 반도체주랑 2차전지가 급락을 했고 반대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우려를 했지만 결국 정확히 다 10개월, 20개월 선에서 조정이 맞춰졌고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반도체주가 폭등했다고 방산주, 비료주, 그리고 뭐 정유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쉐브론도 올랐고요. 엑스모빌도 올랐고요. 모자이크 같은 비료주도 올랐고요. 다 올랐습니다.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결국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6번 이상을 해야 된다. 물가 인상에 대한 그 우려. 그것도 단기적인 거란 거예요.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상, 경기가 만약에 악화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을 왜 할까요? 금리 인하를 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이고. 네. 결국 어저께 정유주랑 방산주랑 뭐 지금 반도체주가 다 같이 가는 이 모습도 지금 이제는 저기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어떤 정유주의 오버슈팅이나 이런 거는 끝났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정유주의 상승 그리고 자율국방 군비 경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방산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농작물의 재배를 많이 하면서 올라가는 비료주의 어떤 그 길, 그 제길을 가는 거죠. 그뭐 강아지가 항상 내가 그 목줄을 메고 있는데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소똑소똑을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흥분해서 달려갈 수는 있지만 결국 내 강아지라면 제갈 길을 갑니다. 결국 지금 제갈 길로 돌아온 것이고 그런 그 가운데서 반도체주는 경기 회복에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전자제품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쓰는 모든 다양한 기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로 나가면 엔데믹이 되면 그럼 반도체는 모든 분야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가 모자라서 그동안 그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공장이 중단돼서 이렇게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아주 눈에 띄는 급등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예. 엔비디아는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픽 카드로 시작을 했고 원래 CPU를 보조하는 격이었잖아요. 원래 옛날에 우리 컴퓨터 살때 인텔의 CPU냐, AMD의 CPU냐 그걸 먼저 따진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좋은 게 장착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CPU 두뇌가 똑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로 저 뒤에서 지지를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GPU라고 불리면서 CPU의 뒤에 붙는 PU랑 똑같이 붙어가지고 GPU도 두뇌 역할을 하는 그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는 오히려 GPU가 CPU의 역할보다 더 많은 부분을 그 이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에는 당연히 그래픽 카드의 그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게 무슨 가상화폐 채굴에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좋은 컴퓨터를 해야지 열심히 채굴을 했을 때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채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시대의 어떤 주역이죠. 결국 그 지금 같은 팬데믹 사회가 아니더라도 팬데믹 사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의료 학회나 이런 것도 대면으로 열리고 있잖아요. 물론 만나죠. 근데 이 거리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는 기술자가 있고요. 한국에 있는 노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중국에 있는 어떤 마케팅 회사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세 명이 다 만나려면은 비행 시간도 있고 오래 걸려요. 근데 그게 만약 메타버스에다가 회의실을 구현을 한다. 진짜 같은 회의실. 그러면 만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의 중심이라는 그 부분,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반도체 부분, 거의 그래서 10%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텔이 그 다음으로 많이 급등했습니다. 인텔이 6.9% 정도 급등했죠. 자, 인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텔, TSMC랑 삼성전자가 경쟁을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 인텔이 뛰어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텔도 새로운 선택지가 돼버렸어요. 고객사에. 엔비디아도 지금 삼성전자나 TSMC의 파운드리에 주고 있던 것을 우리는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된다고 해서 인텔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게는 위기죠. 그리고 AMD도 5.8% 급등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인텔, AMD, 이 지금 그 CPU의 경쟁에서 계속 촉발된 이런 또 새로운 사회에서 또 다른 경쟁. 지금 AMD가 굉장히 그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나 이런 것들이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급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특히나 뭐 아까 말한 그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올랐었던 그 기업들도 반등하거나 올랐지만 지금 반도체주가 아주 눈에 띄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가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주 오늘의 급등은 불보듯 뻔한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오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오늘도 분명히 차별화가 일어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미국 시장에서 올랐던 부분이 왜 올랐는지 배경을 알아야 좀 더 세밀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놓고 여러분들이 가르실 때도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약간 유리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별적인 작은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게 삼성전자 향인지 아니면은 세계적인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 향인지 그거에 따라서 아마 주가 상승폭이 많이 갈릴 거예요. 물론 뭐 삼성전자의 낙폭이 심해서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요 세부적으로 갈라서 조금 판단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세부적으로 차별에 대한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엔비디아, 인텔, 그리고 AMD 전부 비메모리 반도체죠. 네. 지금 그 예를 들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 기업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거 하나 마이크론이 나오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38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 그 엔비디아 9.8이 인텔 6.9, AMD 5.8에 비해서 그 반등세가 약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폭등세를 보였는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3%대의 상승. 3%대의 상승이면은 어저께 다른 뭐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때 올랐던 건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때 완전히 그 떴다가 급락해가지고 밑에서 반등하는 애들 그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연관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커다란 부분은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두 개 또 갈랐을 때는 SK하이닉스는 8인치짜리 웨이퍼 공장을 하는 게 자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8인치짜리 웨이퍼를 하는 곳은 옛날에 구닥다리라고 불렸는데 오히려 요즘 시장에 뜨고 있어요. 그래서 DB하이텍을 볼 때 SK하이닉스의 그런 부분을 봐서 SK하이닉스가 물론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보다 나을 수도 있,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알 수도 있을 것이고 DB하이텍은 지금 8인치 웨이퍼를 중심으로 하는데 200mm예요. 근데 12인치 웨이퍼가 중심이 되면서 8인치 웨이퍼는 이 역사의 뒤로 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네. DB하이텍이 지금 뭐 8인치 웨이퍼가 갑자기 각광을 받는 어떤 시대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부각이 되었죠. 이게 약간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을 공략을 했었던 것이 완전히 꽃을 피운 거죠. 왜냐하면 8인치짜리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웨어러블 기기, 우리나라 웨어러블 기기가 많이 쓰이죠. 그 다음 사물 인터넷, 그 다음 무선 이어폰. 이런 쪽에서 그 8인치 웨이퍼에서 생산되는 칩을, 빈메모리 칩을 쓰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이른바 아날로그 반도체 혹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가 이렇게 그 잘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DB하이텍도 뭐 이렇게 오르고야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DB하이텍에 다들 현금성 자산이 많으니까 그걸로 증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여러 안팎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BA 하이텍은 그건 선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지금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때 좀 그 일시적으로 인한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증설을 했는데 혹은 증설을 하고 있는 증설이 1년 만에 끝나지 않으니까 증설을 하고 있는 2, 3년 가운데 갑자기 이 8인치짜리 웨이퍼 슈퍼사이클이 저버리면은 증설에 투자만 해놓고 회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렇죠.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라인 증설을 하는 대신에 그 수익성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기존 라인을 재정비하고 혹은 기존 라인에 있는 병목 현상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이런 최적 효율화 방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웨이퍼 생산량을 월 15만 장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사물 인터넷, 뭐 웨어러블 기기 이런 것들은 더더욱 발전을 할 것이고 대신에 이 8인치 웨이퍼를 이게 잘 된다고 해서 DB하이텍도 증설을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삼성전자나 TSMC 같은 이런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TSMC 그 대표 파운드리 업체가 DBA 하이텍이 하고 있는 8인치 파운드리를 할 리가 없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12인치 웨이퍼에서 뽑아내는 고부가가치 제품들 거기서 남는 마진폭에 비해서 DBA 하이텍이 하고 있는 8인치짜리 웨이퍼 이쪽에서 나오는 그 제품의 마진은 턱없이 작기 때문에 선도 업체들은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증설을 안 하더라도 이런 생산량 효율화를 통해서 생산량을 늘려놓고 거기다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DBA 하이텍 혼자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DB 하이텍이 그 원래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이 어떤 고객사와의 이런 끈끈한 관계들 이런 것들이 더 저기 능력을 발휘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이 전체 그 비메모리 쪽 그 파운드리에서 전체 그 매출 순위에서는 11위로 밀렸어요. 지금 대만하고 중국이 합작한 대만 중국계 업체가 11위로 들어왔고 11위를 밀렸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매출 순위에서 11위를 밀려서 10위 안에 표에 안 들어간 거 그거야 뭐 10위 안에 표에 들어가면은 뭐 언론에도 나오고 좋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이 중요한 겁니다. DB하이텍이 전체에서는 11위로 밀렸으나 그것은 증설을 안 했기 때문이지 실속을 못 차렸 실속은 차렸다. DB하이텍이 조금 약간 틈새 시장 레거시 미디어 이런 아날로그 반도체 쪽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그 위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골라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효율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DB 하이텍이었는데요. DB 하이텍 말고 다른 주목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혜성 DS입니다. 네. 자, 혜성 DS는 리드 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를 주력으로 하죠. 리드 프레임은 반도체 칩과 메인 기판을 연결하고 전기적 신호랑 전력 전달, 뭐 칩 지지하는 역할들. 서브스트레이트가 판이고 리드 프레임이 이제 어떤 구리선 같은 거죠. 여기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릴투립 공법을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심텍이라던가 대덕전자 같은 기판 만드는 업체들. 그 기판 만드는 업체들은 이 릴투립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릴투립 방식을 활용했을 때의 장점은 적층을 할 때 다층으로 쌓는 부분에서 훨씬 원가가 절감됩니다. 혜성 DS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고. 그리고 리드 프레임은 주로 자동차나 IT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고요. 패키지 기판은 대부분 DRAM에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드 프레임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 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 용이 많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무리 우리가 좀 그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뭐 메모리의 겨울이 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인텔이 DDR5에 맞는 CPU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CPU의 어떤 그 CPU를 교체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DDR5는 DDR4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당연히 DDR5에 들어가는 기판은 훨씬 더 비싸겠죠. 평균 판매 가격이 30%에서 40%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요쪽 서브 스트레이트도 요 그 DDR5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 좋다고 보이고요. 물론 훨씬 더 큰 성장세는 당연히 요 리드 프레임 쪽에서 나오겠죠. 지금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가게 되면은 탑재되는 반도체 개수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에 있는
그 반도체 개수 비해서 3배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작동되는 그 부분을 해봐야 뭐 예를 들어 약간 차선이 이탈했을 때, 그렇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혹시 술 먹는 건 범죄고 졸 수가 있잖아요. 졸다가 차선이 딱 이탈하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라고 요즘에 다 옵션으로 붙어 나옵니다. 그런 차선 이탈 방지를 해주는 거기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죠. 지금 내연기관 차에는 그 정도 수준이지만 자율주행에서는 그 차선 이탈 방지할 때 순간적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깨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차선 하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배 이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배 이상의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니까 이 지금 혜성DS의 리드 프레임은 뭐 네덜란드의 NXP나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일본의 르네사스 이런 세계 3대 차량용 반도체 업체한테 다 고객사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뭐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이 못 된다. 이게 지금 엔데믹 위드 코로나 그리고 저기 코로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자동차 회사들이 반등을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제도 벌써 지금 반도체가 유달리 많이 반등을 해서 그렇지 GM이나 포드도 급등했습니다. 도요타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이런 라인이 살아난다. 그래서 혜성DS를 눈여겨볼 만하고요. 그리고 지금 혜성DS는 DB 하이텍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DB 하이텍은 8인치 웨이퍼를 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그 뭐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원래 대세가 12인치 웨이퍼로 가던 때라 8인치 웨이퍼를 증설을 했을 때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건 안 한다고 했는데 혜성DS는 막대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죠. 네. 3,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창원 사업장에 남는 부지에 3년 동안 투자해서 반도체 기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혜성DS는 DB하이텍과 다른 부분을 간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DB하이텍이나 혜성DS 둘 다 약간 레거시 혹은 마이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8인치 웨이퍼에서 나오는 것은 아예 그 공정 자체가 10인치로 바뀌어버려가지고 지금 이 그 발전 단계에서 뒤처진 것이고 지금 이 혜성DS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게 주력이 차량용이에요. 그런데 차량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두뇌보다 자율주행차의 두뇌는 훨씬 더 똑똑해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증설을 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드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생산하는 반도체 기판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혜성DS는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가 그 폭증하는 시대 그리고 자동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서 밀려드는 주문에 못 따라가는 공장 캐파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증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리드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번 연도부터 내년도까지도 성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패키지 기판도 역시나 지금 릴투리 방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써서 지금 DDR5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그 저기 이미 맞춤형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대덕전자나 심텍이 유달리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혜성DS가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혜성DS에게는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리드프레임과 패키징 서브스트레이트 둘 다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 다 메모리 반도체는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회복이 아니라 극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공통점은 역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치중되거나 혹은 삼성전자 향이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혹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빈틈을 찾아낸 대기업들이 하지 않는 그런 분야를 하는 업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DB 하이텍과 혜성DS는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효율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업체 실적하고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실적은 뭐 보지 않아도 저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을 네. 보면은 재무제표 확인 안 해도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죠. DB 하이텍의 재무제표를 펴기 전에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모습이 좋기 때문에. 지금 2019년에 8천억 원으로 시작했던 매출액이
8천억 원, 9,359억 원, 1조 2천억, 1조 5,459억 원 예상치 찍히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네. 어마어마하죠. 영업이익 1,800, 2,393억, 3,991억, 이번 연도 예상치 6,155억이 찍혀 있습니다. 증권사 컨센서스가. 네,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세를 저기 증권사에서도 내다보고 있죠. 지금 혜성 DS도 마찬가지죠. 다들 이제 2022년 3월달쯤 되니까 다 올해 예상치가 찍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2019년 3,814억, 4,587억, 6,554억, 이번 연도 7,498억이고요. 영업이익은 더 다이나믹합니다. 270억에서 시작했는데 435억, 863억, 이번 연도 영업이익 1,000억 돌파. 아, JIP가, 예, JIP가 뭐 1,000억 돌파한다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막 그 전망 좋게 나와서 급등하던데, 이거는 분야는 다르지만 얘네도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하는 회사로 올라설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영업이익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4년 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두 배가 돼서 두 자릿수가 되었죠. 마진이 많이 남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 두 배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도 완벽하고 둘 다 지금 그 요 기술적인 모습도 너무 예쁘죠. 이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은 반도체를 하더라도 자, 삼성전자 차트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차트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의 반도체의 흐름의 중심에 없기 때문이고, 요 사이에 논란이 워낙에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쪽에서 좀 비껴난 쪽으로 해야 똑같이, 물론 삼성전자도 오를 거예요, 오늘. 왜냐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고 반도체주, 미국 반도체가 다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상대적인 상승폭을 가져가야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선택을 그런 뿌리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지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네. 뭐 네. 몇 분 뒤에 열리니까 정답은 나오겠죠. 뭐 DB 하이텍, 혜성 DS 실적 아주 좋고요. 기술적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